역지사지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보는 거죠. 대부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역지사지를 실천해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애 체험이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무려 10년. 하지만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만연해 있기 때문인데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지난 4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다른 강의와는 달리 이번 강의가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감추기보단 오히려 직접 강사로 나선 이들 덕분인데요. 자신이 겪었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부터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내용까지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겪어보지 못했던 낯선 이야기에 아이들은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데요.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요? 장애인 비율이 비장애인도 장애인이 된 비율도 많다 그래서 저도 장애인 되면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이번엔 그들이 겪는 생활 속 고충을 몸소 체험해보는 순서입니다. 2인 1조로 나눠 직접 휠체어를 타고 간이턱과 경사로를 지나며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느껴보는데요. 장난기 많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어느새 아이들의 표정엔 사뭇 진지함까지 묻어납니다. 뒤에서 밀어줄 땐 편하긴 하는데 혼자서 민다 생각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겐 잊지 못할 값진 경험이 됐을 텐데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